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, 내미입니다. 자, 오늘도 기타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타는 콜트의 G260CS입니다. 자, 우선 콜트라는 브랜드는 엄청 유명한 브랜드죠. 저는 사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콜트라는 이 브랜드의 약간 좀 초보자용 기타다, 입문용 기타다, 연습용 기타다 뭐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오늘 한번 그 선입견이 깨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제가 하도 빈티지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로 빈티지한 기타를 보내주셨어요. 이 사용된 파츠들도 굉장히 빈티지해요. 엘더 바디, 로스티드 메이플 넥, 포페로 핑거보드에 픽업 같은 경우에는 콜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VTS-63과 VTH-59 픽업을 사용했고요.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를 연출했다고 해요. 지금 벌써 기대가 되는데. 근데 또 빈티지 악기라고 했는데 프레젠 또 22플랫이에요. 빈티지 하면 약간 21플랫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특이하게 22플랫을 채택을 한 모습이고요. 자, 픽업이 싱싱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새 나오는 기타들은 싱싱엄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범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푸시풀, 스위치가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많죠. 싱엄 전환을 하기 위해서. 근데 이 콜트 G260CS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필요한 부품들을 많이 없애고 빈티지한 사운드와 외관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는 느낌이 들고요. 제가 아직 사운드를 안 들어봐가지고 지금 이 빈티지한 외관과 빈티지한 스펙에 과연 소리는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합니다.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놀라운데요. 되게 생긴대로 소리가 나와요. 제가 로스티드 메이플이랑 포페로 지판을 처음 써보는데 약간 메이플과 로즈드의 그 장점들을 합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. 그러면서 사운드는 굉장히 빈티지하고 험버커 쪽에서도 굉장히 게인도 잘 먹고 빈티지 기타들이 가지고 있는 미드 레인지가 부한 그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리고 넥감. 넥감이 가장 안 보태고 제가 최근에 만져봤던 기타 중에 가장 연주감이 좋아요. 그런 부분에서 사실 빈티지 기타들이 연주감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 콜트 G260CS는 그런 연주감도 같이 챙겨갔다. 빈티지한 사운드와 함께. 자, 마지막으로 총평을 내려보겠습니다. 지금 오픈마켓 기준으로 이 콜트 G260CS는 48만원이죠? 난 빈티지한 기타를 찾고 있었는데 가격도 쌌으면 좋겠어. 이 기타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